어떻게 된 건지 우리한테 상세히 좀 얘기해줘요. 이게 반짝하고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풀어줘야 돼. 우리 조선체육에서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은 저도 기사 제목을 제대로 못 보고 천수가 사고 친 줄 알았어요. 다 이 천수 음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잡아줘야 돼. 저는 이제 팩트를 이렇게 쓴 건 그래서 저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날 이제 행사가 있어서 그 끝나고 갑자기 차가 멈춰 있길래 이 시간에 왜 멈춰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뛰어오시는데 이제 좀 잡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목소리 떨리는 게 들렸고 그치, 긴장. 먼저 젊으신 분 지나갔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다가 이 손이 이렇게 보이잖아. 저는 이제 이 연예인 좌석이 타니까 연예인이니까 그거 안 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아니 운전 연예인 좌석이란 말이 너무 촌스러운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너 자리 타잖아요. 오너요. 오너는 어디 자리인가? 이게 메이저하고 이제 대각선으로 타니까 운전자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로 뛰어가잖아요. 제가 딱 열고 그냥 뛰어간 거죠. 저 슬리퍼로 뛰어갔어요. 아 진짜? 운동화도 아니고? 슬리퍼. 근데 어떻게 줬어? 제가 슬리퍼를 하고 있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300m 뛰어갔는데 젊은 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먼저 빨리 갔으니까. 300m 앞에. 그래갖고 제가 바로 절벽이에요 다. 그래서 도로를 보고 절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없어갖고 없는데 하니까 동작대교로 올라가는 그분이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반대편에. 그래서 저희가 뒤에 추격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막 뒤를 보면서 뛰고 그러다가 저희가 속으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 포기를 할까? 아 그 정도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보다 한 5m 앞에 매니저도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힘들다고. 그런데 그분이 술을 드신 것 같은 게 뛰어 올라가는데 약간 계속 비틀비틀 뛰어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차 키랑 핸드폰을 떨어뜨려요. 아 거기서 이제 시간차가 아니야 떨어뜨렸는데 이거 떨어뜨리고 가다가 이거를 주워야 되니까 거기서 약간 포기 힘드니까 포기를 하시면서 오다가 이제 인도로 해드렸죠. 와. 근데 경찰분이 저를 멀리서 보고 경찰분이 오시잖아요. 제가 저기요 경찰 씨 하니까 저 내가 범인인 줄 알고. 아니 왜냐면 범인처럼 아니 아저씨랑 저랑 먼저 이렇게 오잖아요. 오니까 신고하신 분 나이가 있는 걸로 아니까 내가 범인인지 알고 처음에 나한테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저씨 저 아니고요 바로 옆에 뒤니까 아 예 그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범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저도 순간 내가 잡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순간 했나? 경찰은 내가 이천수가 음주하고 폭행을 했구나. 그렇지 데리고 오니까 됐구나. 야 슬리퍼를 신고 1km를 따라간 거야. 뭐 1km 뛰어가서 잡은 것도 대단한데 아, 이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뭔지를 모르잖아. 뭔지를 갑자기 찔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냥 무작정 뛰어갔다는 게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끝난 것 같아서 다시 한 박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근데 여기 추가로 미담이 또 있는데요. 또 있다고? 미담이? 추가로 미담이 또 있어. 왜? 아 아내분이 제보한 아 그거는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영등도 살 때 이제 화장실 몰카범을 와이프의 지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라라 소리가 나갖고 제가 뛰어 들어가서 그분을 잡았는데 그분이 훅 도망갔는데 내가 저기요 서봐요 서봐요 저기 왔구나 서봐요 하면 보통 쳐다보지 안 쳐다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더 수상하지. 이 사람이 다 했는데 뭐 도망갔어. 그래 사보로 기억하고. 또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갔는데 근데 제가 그 지역에서 좀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분이 어딘가에 차를 대겠다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래갖고 저거 내가 생각했던 지역을 딱 가니까 덤프트럭 사이에 차를 딱 대놓은 거야. 야 숨은 거야. 아 오케이 그럼 잡았다. 범인은 이 근처다. 분명히 여길 쳐다보고 있을 거다. 야, 그렇지. 그렇지. 불안하니까. 근데 진짜로 4층에서 불이 반짝거리면서 커튼이 딱 닦이는 게 딱 보였어 저한테. 진짜? 네. 거기 4층이요. 이거 MSG 안 뿌리고. 안 뿌리고요. 근데 불을 켜는 걸 보고 전화. 4층에. 이 막판은 4층은 조금 이건 그러니까 이거 4층이어서 그 영화 목격자인가 뭐 그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 사람 집이었어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네. 근데 해설위원보다 형사 쪽에 좀 소질이 있는 거죠.
해설 맞아 그런 것 같아. 아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네. 총이 좋네. 네가 프로를 살렸다. 살렸어.